특히 그림에서 보시면은 임신 기간 중 가장 많은 지방세포가 축적이 되게 되고 우리가 체중이 많이 느는 시기예요. 물론 임신 기간 중에 체중이 느는 거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줄지 않는다면은 계속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사춘기, 갱년기와 달리 임신 기간 중에 는 체중이 줄지 않는 산후비만은 과연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예, 보통 그 한방에서도 비만을 질병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산후에 비만의 질병 상태는요, 다른 때와는 달리 우리 몸에 기혈이 많이 소모된 상태예요. 자, 저기 출산해보신 분도 계시고 출산 안 해본 분도 계실 텐데 어때요? 출산하고 나면은 기혈이 다 소진됐다는 네,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기운이 없어요. 네. 기운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많이 먹게 되는 것도 있고 또 기운이 없으니까 움직이기 싫어지는 것도 네, 있죠. 네. 우리가 단순히 기운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건 말고도 실제로 기혈이 많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대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음식을 먹으면요, 어때요?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건강하다면은 먹은 에너지를 충분히 활동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죠. 그럼 기운이 넘치고 충분히 에너지로 활용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몸에 대사작용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사용이 되지 못하고 습담이라는 노폐물의 형태로 우리 몸에 여기저기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체지방이에요. 체지방이라는 거는 인여 에너지죠. 인여 에너지라면은 우리 몸이 그만큼 에너지가 넘치면서 그걸 꺼내 써야 되는데 쌓여있는 체지방을 꺼내 쓰지 못하고 우리 몸에 체지방이 쌓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특히 산후의 허증 상태이고 또 내장기관도 충분히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나타나는 상태라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에요. 산후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예. 육아 스트레스. 그렇죠. 예, 육아 스트레스뿐만이 아니고 네. 또 밖으로 잘 나가지도 못하죠. 네. 예. 또 많이 다니시는 분들 집에만 있어야 되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또 이런 스트레스도요. 우리 몸의 대사를 떨어뜨리는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체력도 떨어지고 이런저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산후 비만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치료 방향 자체를 잡을 때요. 보통 일반적인 비만을 치료한다 그러면은 습담을 제거하는 거에 초점을 두지만 산후 비만이라 그러면은 우리 몸을 기혈을 보호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대사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고 습담을 제거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한방적인 치료들 뭐 한약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침이라든지 그런 치료들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코어 운동이라는 것이 활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네. 예, 이런 코어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의 대사율을 잡아주면서 또 산후의 회복을 빠르게 해주는 그런 운동법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산후 비만과 같이 올 수 있는 질병들도 함께 봐야겠죠. 네. 보통 산후비만 하면은 같이 오는 질병 뭐 있을 것 같으세요? 산후우울증? 예, 그렇죠. 예, 산후우울증 가장 대표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래, 뭐가 있을까요? 팔다리가 이렇게 저리고요. 바람만 예. 불어도 시큰시큰하고요. 비가 내일 오는 것도 알아요. 예, 네. 맞아요. 보통 우리가 산후풍이라 그러죠. 네네. 예. 근데 산후에 이제 산후우울증이라든지 산후풍, 관절통들이 많이 병발이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굶고 운동을 막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뭐 그러니까 막 예. 얘기하는 걸 사람이 고른다 그러죠. 예. 굉장히 힘도 예. 없어지고 아무런 의욕이 없고 밑에 이렇게 다크서클 내려오고 아주 안 좋죠. 다 해봤어요. 예, 맞습니다. 예. 바로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산후 우울증과 산후 관절통, 산후풍을 같이 보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아우르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경중을 따져서 치료를 해요. 산후 우울증이 네. 너무 심하면 산후 우울증부터 치료를 하고 산후 관절통이 너무 심하면 관절통부터 보고 치료를 하게 되지만 결국 이 원인이 산후 비만에 있다 그러면은 산후 비만을 잡아주면은 나머지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치료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만의 치료라는 건 우리가 건강하게 다시 원래의 대사 상태,
기혈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개념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한꺼번에 치료 방향을 잡아갈 수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요. 한번 그런 산후 비만들에 이완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차례차례 좀 보려고 해요. 주로 운동들은 이제 코어 운동이 중심이 돼서 진행이 될 텐데요. 코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기혈 대사를 원활하게 찾는 게 도움이 될 뿐이 아니라 조금 더 빠른 회복을 도와주게 되는데 자, 산후 1일부터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보통 아기를 낳고 나서 산후 1일째 그냥 누워만 계시게 되죠. 네네. 예. 근데 1일부터 이제 심호흡을 시작을 해주면서 우리 몸의 회복을 도와주게 되는데 심호흡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심호흡은 어떻게 하냐면 가볍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쭉 내쉬면서 횡격막이 밑으로 쭉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천천히 들이쉬고 쭉 내쉬면서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누운 상태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누워서 하는 게 예, 좋아요. 들이쉬고 네. 내쉬고요. 지금 이제 오신 어머님들 보면은 이제 목이랑 어깨가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예, 목과 어깨에 힘을 빼.